기비손해보험, 아이러브 건강보험, 너로 정했어, 너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꾸질꾸질했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저는 원래 비 오는 날씨 좋아했는데, 뭐,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전 좀 기분이 좀 업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제가 좀, 예,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좀 비 오는 걸 좋아했어요. 암튼, 오늘은 이제 어저께 제가 밤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바로, DB손해보험의 I love 어린이 건강보험이에요. 자, 이 상품은 종류는 업계 동종에서 가장 들어가고요. 보장 내용 또한 20대 전까지는 암이나 유산, 뇌혈관, 허혈성, 고리다가 수술비가 가장 업계에서 보장도 좋고 매매 보장이 되고요.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제한적에 치해. 거기다가 과열, 비과열 구분이 없고요. 매매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면책기한 감액 기한이 없어서 수술비는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면 수술비 보장이 가장 좋았잖아요. 여기까지 결합을 하면 정말 DB손해보험이 가장 좋았어요. 요즘에 어린이보험 쪽으로 많은 분이 연락 주시는데요.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DB손해보험과 뭐 단독적으로 제휴했어요? 아니면 DB손해보험 회사인가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는 제가 농협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롯데손해보험을 많이 밀어들었는데 올해는 작년 10월달부터죠. DB손해보험이 15% 보험료 인하되면서 보장 내용도 좋고요. 납입 면제, 그리고 보장 한도, 그리고 수습이나 여러가지 가성비 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적극 추천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세 이후로는 암 그리고 유산이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가 다른 회사랑 거의 다 비슷한데요. 유산 진단비가 아쉽게도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여기서 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이 아니고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대 진단비죠. 유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이 진단금 한도가 풀리면서 농협손해보험, 그 DB손해보험, 농디플랜 혹은 KB손해보험이 최저 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DK보험이죠.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으로 결합해서 유사암 진단금이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1,000만 원 더 결합을 해서 아주 좋은 혼합설계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저께 1월 25일 월에서부터 DB손해보험이 정말 미쳤나봐요. 미쳤어. 죄송합니다. 네, DB손해보험이 어저께부터 미치기 시작했어요.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1월달에 비수기에서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도 딱 5일간만, 1월 29일 금요일까지죠. 딱 5일간만 20세 넘으신 분들, 30세 전까지 어른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암이랑 유사암이랑 1대 비율로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 2,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2,000만 원씩 가입이 되는 플랜으로 어저께 저희 보험왕팀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 1월 초부터 이제 DB손해보험 본사 직원과 통화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본사 지점장님, DB손해보험 저희가 적극 저희가 판매를 할 테니까 20세 이후에 유사암 진단금 2,000,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000만 원씩 좀 풀어달라고, 봉인을 해제해달라고요. 근데 DB손해보험 쪽에서는 안태도 본부장님, 12월 말까지는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이걸 당장 풀 수가 없어요. 또한 타사 같은 경우도 대형회사도 거의 다 20세 이후로는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진단금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임원분들한테 적극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저는 밀어붙였는데 DB손해보험 쪽에서는 이번 달은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1월 25일 월요일날 저 보험왕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태도 본부장님, 드디어 1월 25일부터 29일 딱 5일간만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2,000만 원 한시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런데 쉿, 조용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 몇 군데만 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이나 이제 저희 대리점 말고 다른 대리점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워낙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랬죠.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 보호망, 그냥 저희 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대리점 비교를 안 하고 그냥 한시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망팀 외 서울 수도권 몇 군데만 유사암 2,000, 뇌혈관 허혈성 2,000만 원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후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요. KB랑 아니면 농협손해보험으로 혼합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네, KB가 이제 드디어 DB손해보험이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 비를 각각 2천만 원씩 20세 이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부랴부랴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말일이라 좀 있으면 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좀 늦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네, 제 영상을 지금 이 영상도 바로 업로드를 할 건데요. PD님 빨리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근데 한 가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12시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어요. 유사암 2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만원이요. 근데 25세 남성서부터 뭐 30세까지, 여성분도 25세 여성서부터 30세 여성까지 30년나 90세 만기 플랜을 올려드렸는데요. 몇 분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를 해본 결과 무해지로 설계한 건 맞는데요. 납입후 50% 환급형으로 해드렸어요. 원래는 저희가 10% 환급형으로 해드리거든요. 10% 환급형과 50% 환급형은 보험료 차이가 한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설계해본 결과 어저께 제가 플랜을 예시표로 올려드린 거는 50% 환급형에서 15,000원 비싼 보험료를 해줬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서 15,000원 더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녁 때 20세부터 30세까지 네, 그 무해지 환급형으로 납입후 10% 환급형으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보험료 차이가 좀 나니까 오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말하고요. 어저께 올린 영상으로는 솔직히 좀 이렇게 잘못 올린 거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30년나 90세 만기 그다음에 20세부터 30세까지 무해지 환급형 10%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 했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 나이에 무해지 환급형 10% 이제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제가 설계를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설계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해지 환급형 50평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10% 환급형은 15,000원 정도 저렴하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비교해서 아주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게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